재밌었겠다, 니네들은. 나 속이고 갖고 놀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재미없었어. 최소한 신준영은 너만큼, 아니 너보다도 훨씬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어. 됐어. 니네 같은 위선자 개자식들 변명은 1초도 듣고 싶지 않아. 신준영 지금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 결과는 당연히 양성으로 나올 거야.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조작했으니까. 니네 아버지 죽인 진범 잡으려고 지 아버지 등에 칼 꽂은 신준영을 그렇게 응징한 거야. 신준영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게 뭐?